밑에 철도 우산 기장고 철도 우산 기장고에서 밤을 익혔어. 먼저 그래서 구유상통 밤이라고 그래. 그게 이제 부산 시내 번지고 곧또 대구에 번지거든. 대구 번질 때는 이미 그 소동을 소요를 유지하고 있었어. 대구 시는 딸 문제 때문에 계속 그 시민들이 호응하고 그 딸 시민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지. 자리 없노. 살림살이 하는 여자들이 말지. 도대체 양식을 또 준비 안 해놓고 뭘 하느냐. 오히려 살다는 사람이 부하마 지주는 바람이 했거든. 그래서 객분을 했어. 딸은 없고, 이분놈이 난간을 없고, 다른 세탁비도 계시니까 세탁비는 조금 가져가거라. 그러니까 시민들, 너희 이놈들아 사람 먹고 세탁비를 먹고 따라 그러고 다음을 죽인다고 그래. 저 아가씨들은 이제 호가발을 하고 담배 갓붙이는 데서 그래갖고 불을 주거든. 그 불을 먹고 그때 내가 뭐하고 뭘까 내가 몰라봐라니 담배가 터지고 이런 거야. 그 담배가 그 뒤에 이제 그를 못 먹게 하려고 아래 이제 푸른 염색을 담배하는 거야. 그래도 그 먹고 있었다. 그만큼? 응. 신경 살기 어렵고. 그때부터 주위에 모일기를 도평야 앞에 모였어. 그걸 가지고 27일부터 결정적으로 많이 모여요. 일반 시민들도 모여야 됩니다. 그래 모여서 이제 그것을 연설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많이 모이는 기라 많이 모여가지고 경찰하고 신각질 하다가 해산부에 경찰이 밥을 해가지고 그 철길을 넘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 죽고 또 한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어. 두 사람이 죽었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지니까 10월 2일날 도평 앞에서 한 노동자들이 많은 4,000 명이 될까 그리 모이고 경찰이 이제 포위되어 있거든. 앞에서는 노동자들이 대치하고 있고 뒤에서는 시민들이 와가지고 포위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가서 무장 해제해라 그러니까 총을 내놓는 거라 놓고 경찰도 고립돼서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때 일반 시민들이 돌을 던졌어. 그 경찰들이 맞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박았을 때인 거죠.
술을 남은 술을 죽고 다른 술에 가지고 죽대니까 뭐하니 어머 거기 가서 주위를 가지고 딸도 놀아주고 이목도 놀아주고 그랬는데 대구 점령했을 때는 대구에서도 그 전부터 두 미국 환영대회에서 점령주도 환영대회를 하고 전의 시민들이 환영 가고 말이죠. 뒤에 이제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도대체 언론의 자유가 없는 거라 노동자의 발언에 사상 끈끈 누군지 반대하고 또 집회도 불허하고 그 간부들 구속하고 응?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제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이다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야 이게 해방국이 아니구나 점령국이다 그때부터 점령도 대립적으로 있고 농민조합도 말이 터지 문제에 중점해가지고 죽은 거 될 수 있다는 전체 유민들이 항변했는 것은 대구 10월 하루의 첫째라 제주도 4.3, 4.5.3이라 사상 사건 났다는 여수 순천 발암 사건 났다는 여기가 발탁이 돼가지고 남미 방금 등 내지 반매 등이 자갈에 정착됩니다. 그 10월 항쟁이 옷이라 말이죠.